두 집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공간의 벽을 허물고 같이 마주보면서 정원을 향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골목 두 대문 집의 원소가 물이잖아요. 물. 저희 자연을 이렇게 순환하잖아요. 그 역할처럼 저희 이런 여러 소재들이 순환하면서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의 섭리를 저희가 같이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중요했던 기와를 그대로 살린 거. 아, 그때 있던 기와인 거죠? 우리 그때 이거 밖에서 봤던 기와 모아놨었잖아요. 그걸 그대로 살린 것 같아요, 지금. 맞아요, 맞아요. 이 중정 저희가 처음에 PPT 때 혹시 기억나요? 이 중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물이 흐르기로 했었잖아요. 지붕 아래 덧 유리창으로 물을 흐르게 해서 자 내부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물이 흘러흘러 나무를 갖고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. 맞아. 그럼 물이 빗물. 빗물이 흘러서 모여서 여기 이제 나무가 자란다. 예.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. 그러니까. 안 보이네. 물속. 어디. 물 떨어진다. 물 떨어진다. 아 어머. 아 이렇게. 아니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 흐르겠네요.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는 빗물을 모았다가 저쪽에 보시면 저장 탱크가 있거든요. 빗물 저장 탱크를 통해서 이 밑에 있네. 빗물을 모았다 끌어올리는 것도 저희 강철 비용 위에 그 태양광 지붕형 패널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진짜? 물이 흐르게 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너무 좋다. 지금 저 물 온도도 한 40도 될 것 같은데. 한번 만져볼까요? 아 근데 물이 뜨거워 진짜. 지금 이거를 근데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의 입장에서 안에 들어가서 아! 봐야죠. 들어가시죠. 가시죠. 가시죠. 아유. 와 근데 진짜 멋있다. 아 2인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보면 6인 테이블이 이렇게 딱딱딱 돼 있고. 아니 근데 여기 앉았을 때 바라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. 맞아요. 눈높이에 맞춰서 이 조경들이 다 이루어졌기 그래. 때문에 밖에서 보는 정원이 아니라 안에서 봤었을 때 그림이 하나씩 딱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. 이게 서정적이었어요. 그 처마에 떨어지는 비, 수국 그런 요소들이 사람을 되게 차분하게 해주더라고요. 좀 화가 나는 사람이 여기 앉으면 화가 좀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런 거 없을 것 같아. 그리고 원래 보통은 밥집 같은 데 오면 아 메뉴 언제 나오지 하고 자꾸 저쪽을 볼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.